안녕하세요. 복방차 선생이 춘향이 만나러 남원으로 왔어요. 그 남원 아니죠? 제주도의 바다가 아름다운 마을 남원이. 날이 추워질 때 생각나는 추어탕. 여기에 고소한 추어튀김까지. 좋아, 너무 좋아. 이 시래기, 이 안에 이 녹아들어 있는 이 야들야들한 채소와 함께 딱 느껴지는 그런 담백한 그 추어의 미꾸라지의 그 맛. 미꾸라지를 통째로 푹 우려낸 진국. 아, 들깨나 산초나 뭐 고추나 아무것도 넣지 않았는데요. 지금 맛이 굉장히 진하고 구수한데요. 사장님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꾸라지를 따로 1시간 반 삶고 그다음에 이 시래기를 1시간 반 동안 푹 삶고 그다음에 야채 육수를 또 1시간 반 푹 삶아서 세 가지를 한 번에 싹 합치는 이 농축된 모양식. 이대로도 맛있지만 추어탕에는 역시 들깨죠. 이렇게 들깨까지 수북하게 올려줘야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 있죠. 아, 뜨끈하게 든든하게 그냥 한 그릇 뚝딱 하고 오자. 하루 종일 또 일도 해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되니까 또 그런 음식. 찬바람 맞아 살로 동통하게 오른 추어 튀겨 먹을 때 또 그 진가를 발휘하죠. 뭔가 제주의 그 유명한 멜튀김을 보는 듯한 추어 미꾸라지 튀김입니다. 오, 통깨를 이렇게 사이사이에 같이 반죽에다가 같이 넣으셨어요. 그럼 더 고소해지겠죠? 이 튀김옷의 색감이 좀 독특하죠? 치자, 그 노란 치자 있죠? 치자 물을 같이 섞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노란. 머리는 찍어서 먹고. 약간 또 씹는 맛도 좀 있게. 이거네. 이렇게 올려서 먹는 거네. 아, 여러분, 한 그릇 뚝딱. 아,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저는 보양을 하는 것 같아요. 매주 이렇게 약을 먹고 있어요. 남원으로 오세요. 추어탕 먹으러.